먼저 현재 리그표 순위입니다. 오늘 3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LCK T1과 D플러스기아 경기가 진행됩니다. 신기하게도 경기가 있는 오늘 새벽에 페이커와 쇼메이커가 랭크에서 2연속으로 붙은 기록이 있었는데 첫 번째 판은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두 번째 판은 디도스인지 VPN 문제인지 중국 선수들이 튕기게 되면서 내용이 없는 게임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럼 미리 보는 T1과 D플러스기아 미드전 페이커와 쇼메이커 대결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블루팀 레드 먹고 2렙에 미드로 올라오는 니달리. 2분 후 다시 한번 미드를 노리는 니달리. 타워를 치고 있는 미드를 노리는 블루팀. 미드로 모이는 니달리 블리츠 탈리아. 귀환하는 모습이 블루팀에 걸린 제이스. 서로 미드를 보고 있는 양쪽 팀들. 디텔로 레드팀 뒤를 잡는 블루팀.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론 버스트하는 블루팀을 막으려는 레드팀. 바텀 상황을 지켜보며 탑타워를 밀고 있는 페이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페이커 잡기 위해 바텀으로 내려오는 레드팀.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소환사항의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소환사항의 게임을 정리했습니다.